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아! 당신 우리 집 사람들한테 완전 찍혔어, 알아? 장서방 질투하다가 스스로 무덤을 팠네 아주.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뭘 또 하게? 그냥 하지 말지. 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시 재개할 거야, 나 반드시. 아, 그 허니가 처남 세대 노래 아니야? 제 세대 노래는 원더걸스 정도죠. 박진영의 허니라니 너무 올드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래서 내 아들 놈이 내 재산을 나 몰래 다 가로챘다니까. 아. 네. 재판 통해서 다시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그렇고 어르신 연배쯤 되시면 주로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다니? 너무 막연한가? 가령 사위가 하나 있다 하면 뭘 어떻게 해드리면 가장 좋아하실까요? 어디서 주워서 물 담아온 거 아니지? 아니거든? 어쨌든 네 덕분에 새 노트북 생겼으니까 내가 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노트북 네 것만은 아닌데? 어?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써야지. 넌 화면을 볼 수 있지만 키보드는 못 쳐. 난 화면을 볼 수 없지만 키보드는 내 맘대로 치고. 아 그래, 누가 더 손해인가 해보자. 너 화면 보자. 가려 가려! 그래, 난 내가 쓰고 싶은 거 만들 수 있거든. 저것들 또 저지랄이네. 아이고, 니들 그러다니 결혼하기 전날 짠! 저희 커플이 됐어요. 그러는 거 아니지? 밝힐 거면 놀래키지 말고 지금 빨리 밝혀. 커플 맞지?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승희 씨, 저 생산팀에 같이 좀 가자. 1,000원짜리 줘봐. 1,000원? 자, 보이시죠?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 저기 기운을 모아서 주문을 걸면 얍! 5만원으로 바뀌었죠? 이걸 평창동 가서 하겠다고?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 1,000원짜리 전부 5만원짜리로 바꿔주고? 어, 시장 조사를 좀 했는데 어르신들은 꽁돈 생기는 걸 좋아한대. 그리고 마술도 의외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접목을 좀 시켜봤지. 어때? 이 정도면 어른들 마음은 일단 좀 잡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 젊은 애들은 어떻게 잡을 건데? 에이, 그것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준비했지. 잠깐만. 당신 화장한 거야? 어때? 지드래곤 같지 않아? 내가 연구 좀 했는데. 진짜 헐이다 헐. 당신 콜라렌즈도 했어? 요새 남자들도 비비나 스모키 정도는 하고 다닌데 젊은 감각을 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때? 내가 철저한 시장 분석으로 모든 계층을 다 잡겠다 그랬지? 그럼 나 갔다 올게. 아차차, 깜빡하면 이걸 그냥 두고 갈 뻔했네. 그건 뭐야? 인형이 당신 닮았네? 나한테 흥해주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굳이 말하자면 원 플러스 원 행사지. 김도상은 그렇게 완전 새로운 이미지와 브랜드의 신제품으로 시장에 다시 런칭됐다. 홍박에! 이거 봐봐! 뭔데? 나라별 ST 커플대 1등들이 모여서 월드베스트 커플대 1년대! 우리나라에서 하네? 참가할까? 상금도 많은데. 우린 커플도 아닌데 월드대회까지 나가도 괜찮을까? 에이, 아무도 몰라. 신청해.